올여름 뜨거웠던 여름만큼 아주 화끈했던 KRPL 시즌1의 8강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포스트 시즌 앞두고 지금까지 팀전, 개인전 경기들 모두 다 탈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둘만 있으면 난 좋은데? 나도 사실 난 이렇게 주인공이고 싶거든. 근데 우리 카르풀 찐팬 여러분들께서는 아, 아쉽다, 누구 막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오늘 게스트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드릴까요?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된 카르풀계에 빠질 수 없는 세 분, 신동희 선수, 런민기 선수, 그리고 윙클 선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NTC 크리에이터스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신동희라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 중에 유일한 아마추어 런민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SJ 인천팀 주장 윙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윙클 선수까지 세 분의 선수를 모시고 앞으로 16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개인전 핫 삐 뚜 미리 얘기하고 해. 혼자 하지 말고. 리허설도 안 해봤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솔로 매치 32강 A조부터 D조까지 저희 총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강 A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1위가 나왔죠? 첫 A조부터 공동 1등이 나왔었고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경기에 엄청난 경기력으로 누군가 직행을 했어요. 그죠, 윙클 선수? 저는 당연히 제가 1등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한 번씩 실수하는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에서 아마 윙클 선수가 엄청난 경기력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당시 심정이 좀 어땠어요? 그 판을 임하고 있을 때. 사실 마지막 트랙은 누군가 무조건 고를 거라 예상했던 맵이어서 자신은 있었는데 포인트를 계속 계산을 하는데 탈락 위기일 수도 있고. 맞아요. 2포인트 차이였으니까. 실제 탈락할 뻔하기도. 미안해. 팀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실 선수 그리고 저스트 두 명의 선수가 공동 1위를 차지를 했고 윙클 선수가 3위, 럼필모와 정권 선수가 살아남아서 패자 부활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B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임스 램공 엑솔이었어요. 제임스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임스 선수가 KRPL 시즌1 들어가기 직전에 약간 폼이 떨어졌다. 이 소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NTC 팀이. 조금은 있었죠. 네, 그걸 보고 자신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팀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제임스 선수 계속 날아다녔었는데 숙소 가서나 되게 뭐 좀 모습이 달랐나요, 평소랑? 끝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좀 귀여운 척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귀여운 척을? 따라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제임스 선수의 실력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리 선수와 성혁 선수도 4위와 5위로 패자 부활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C조 만나보겠습니다. 애가 동희, 가오리. 동희 선수 2등 했네요. 아, 그쵸. 좀 네. 아, 아쉽네요. 네. 제임스 선수가 어떤 다른 말 안 해줬나요? 저 때요? B조 1위 선수가 C조 2위 선수에게 좀 눈치를 좀 저한테 많이 줬어요. 눈치를 줬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 홍승희도 저를 이제 찍어가지고 네. 보상을 못 받았잖아요. 승부 예측을? 아, 네. 그러면 이 당시 이제 C조 경기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네네. 그런 굉장히 진기한 풍경이 우리가 신동희 선수의 정수리를 바라보면서 공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어떻게 온라인으로 좀 경기를 하니까 그때는 좀 어땠나요? 경기장에서 대회하는 게 좀 더 이제 긴장감 있고 집중이 될 텐데 온라인이라서 좀 방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C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동희 선수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배가 선수에 대해서 요즘 좀 플레이 어땠나요? 그때 시작하기 한 10분 전만 해도 네. 아 이거 탈락하면 어쩌지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죽지만 말고 잘 따라가기만 하라 했는데 따라간 게 아니라 1등 고정으로 달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팀장님께서 배가 선수에게 다양한 조언과 네네. 다양한 가르침으로 그럼 배가 선수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가? 그럼 제가 좀 10분 전에 실제로 그렇게 조언을 계속 해주셨다고. 감히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니 왜요? 왜 사과를 해요? 윙클 너 이상해졌다. 아니 A조 3위 한 게 죄는 아니에요. 16강 직행이에요. 이렇게 해서 배가, 동이, 가오리 선수가 16강 진출을 했고 패자부활전 진출은 어피와 홀릭이 했습니다.
마지막 디조 만나보시죠. 야, 카라풀 찐팬들의 관심을 받았었던 B그룹의 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런민기 선수가 헬렌 선수와 쫑 선수가 있는데도 런민기가 잡아냈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특히나 같은 날 팀전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분노의 질주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이때 어땠어요? 저희가 이제 스피드 아이템 둘 다 지면서 되게 분위기적으로 좋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나라도 이 NTC 두 명의 멤버들을 이기고 올라서야지 팀원들이 다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정말 런민기가 흑화하면 이렇게 무서워진다 네. 라는 걸 디조 경기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근데 단 한 가지 퍼펙트 못한 거 좀 아쉽지 않았나요? 퍼펙트에 대한 기대를 했거든요. 네. 갑자기 헬렌 선수와 쫑 선수가 한 판 한 판 저한테 정말 엄청난 압박을 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거의 뭐 안 보이는데 저격하듯이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럼 아직 기회는 또 남아있고 신분공도 있고 모든 선수들이 사실 퍼펙트에 대한 그 기록 첫 정규리그에서 최초의 그 기록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욕심 가지고 있나요? 욕심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결승까지는 최대한 연금으로 가자. 아~ 살아만 남자. 아, 그러면 실제 결승 가서 퍼펙트를 하자. 약간 이마 있는 것 같네요. 가능하면 제일 멋져 보이잖아요. 네. 신동이 주눅들 필요 없어요, 신동이 선수. 받아쳐줘야지. 그럼 어떻게 양쪽에 있는 선수들은 퍼펙트를 양보해 줄 겁니까, 나중에? 절대 양보 못하죠. 윙클이 약간 네.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걸 쳐다봤거든요. 오늘 네. 윙클이랑 사이 좋아지겠네요. 네. 네. 이어서 개인전 32강의 평균 획득 점수와 평균 순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런민기. 아하. 와, 엄청나네요. 평균 등수 2.14, 평균 획득 점수는 무려 7.43으로 전체 1위입니다. 최고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임스 선수와 렘공 선수가 뒤를 바짝 쫓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제 신동희 선수도 자세히 봐야 보이네. 네, 있어요. 신동희 선수 어디 있죠? 신동희 선수가 좀 이제 한번 봐주시죠. 아, 네. 평균 획득 점수 6점에 평균 등수 3.25네요. 경기에서 저게 좀 많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뒤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평균 등수를 따지면 16명 중에 DS3등. 그리고 윙클 선수도 평균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경기로 봤을 때는 거의 매드무비 찍었잖아요. 스스로는 등수보다는 약간 그런 장면이 본인에겐 더 기억에 남을까요? 유튜브에 하이라이트로 영상도 올라왔고 너무 뿌듯했어요. 하지만 욕심나지 않나요? 아, 전 저거 신경 안 씁니다. 오~ 전 뭘 신경 씁니까 그러면? 아니 사실 평균 등수를 신경 안 쓰려 하는데 여기 와서 매겨진 걸 보니까 아, 좀 창피하긴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살아남으면 장땡이에요. 그럼요. 포디움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 32강의 데이터고 앞으로 네. 쌓아가야 될 데이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뒤바뀌는 평균 데이터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개인전 베스트 랩타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타임 쭉 보면은 어떠세요? 약간 욕심나는 트랙도 있을 것 같고 아, 이 기록은 내가 금방 깰 수도 있을 것 같다. 신동희 선수가 신동희 문이라고 불리는 저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거든요. 네. 1등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면은 금방 깨질 것 같은 기록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 저도 이게 인정이 되는 게 빠른 기록은 아니어가지고 저도 탐나요. 왜 자꾸 제 기록에 탐나서? 저 정도는 내가 깰 수 있다. 16강 때 깨는 모습 보여주나요? 선택하나요? 만약 1등하면 동아리 성한다면? 바로 선택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전략 확인했고 일단 네. 기대하겠습니다. 꼭 골라줘요, 동임은.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에이저 레코드의 9밀터널 록시 선수의 기록도 약간 여러분들께서 탐낼 만한 기록이지 않나 싶은데. 1분 09초 02. 저희 팀원이지만 냉정히 말해서 그냥 완주하면 깨지는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윙클 선수는 1등하면 동임은 고른다고 했거든요. 신동희 선수도 저걸 랩타임 욕심 안 나나요, 9밀? 아, 9밀 욕심 나죠. 잘 달리면은 그래도 7초까지는. 그 16강 때 맵골 기회 생기면 신동희 선수는 9밀터널 고르시나요? 아니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 고르겠습니다. 오케이, 전략 하나 또 파악했어요. 자 이제 런민기 선수 좀 파볼까요? 런민기 선수가 찍을 만한 게 차골대! 차골대? 저거는 제가 고를게요. 차골대는 제가 고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당길 수 있겠습니까? 쫑 선수의 2분 5초 2이거든요. 일단 결승 때 더 줄이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4초대. 2분 4초대로? 네. 근데 더 나중에 줄이겠다? 그렇죠. 대회를 치룰 때는 랩타임을 조금 덜 신경 쓰지 않을까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지금 기록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기록 얘기를 네. 쭉 해봤었는데 16강에 가장 진출을 많이 시킨 컬러 혹은 약간 불운한 컬러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저희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려 5명을 16강에 진출시킨 컬러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이죠. 캡솔, 대가쪽, 럼필모 선수까지 블랙 컬러로 활약을 했었고요. 반대로 핑크 약간 위험해요. 제가 핑크가 아니라 다른 컬러였으면 퍼펙트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안 돼, 안 돼. 그러면 우리 앞으로 불운한 컬러가 핑크가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뭐야? 뭐야? 불운한데? 커플로 불운한데? 덕분에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KLPL에서는 우승자의 컬러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승하는 선수가 그 시그니처 컬러를 조금 가져가는 느낌이 역동네 옐로우처럼 커러플에서는 옐로우를 그렇게 선호해. 되게 싫어하더라. 아니,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 윙클 네. 선수는 어떤 컬러 가장 좀 선호하나요? 저는 좀 눈이 편안한 노란색이나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그럼 앞으로 가장 욕심 나는 컬러는 옐로우다. 네 맞습니다. 고마워요. 16강 정말 중요하잖아요. 미리 승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조 살펴볼까요? 제임스 램공, 대가, 동이, 가오리, 쫑, 리밋, 런필모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B조죠. 네, 런민기, 그 다음에 SS 선수, 헬렌, 저스트, 엡솔, 윙클, 강리, 정권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멤버들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신동희 선수, 어디가 더 죽음의 조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A조가 네 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럼 윙클 선수가 보기에는요? 제 조가 더 어렵다 하겠는데 네. A조가 너무 빡세요. 거의 미리 보는 결승전. 네. 그러면 정민규 선수가 보기에는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A조가 빡세요. 이번엔 진실이네요. 이번엔 진실. 네. 결론적으로 윙클 선수는 런민기 선수보다는 동희 선수가 더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 지금 윙클 선수가 눈빛을 욕했는데요. 미안해요. 네. 사실 A조는 저도 지금 예상이 안 될 정도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예상을 해볼까요? 동희 선수가 먼저 E조에서, A조에서 누가 1등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이제 안전빵으로 올라가는 거를 일단 선호하고 있고 네. 리밋 선수가 뭔가 요즘 대세잖아요. 네. 네. 패자부활전 경기 보고 이번 A조 경기에서도 패고 다니지 않을까. 네. 제임스, 쫑, 램공, 대가, 동이 이런 선수들인데 여기서 1등을 한다고요? 아니, 더군다나 표현이 재밌었던 게 네. A그룹에서 패고 다닌다 그랬거든요. 본인도 A그룹에 속해 있는데. 저도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런민기 선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6강 A조에서는 제임스. 제임스. 공격적인 플레이잉을 하는 사람들이 결승 이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네. 요새 흐름들을 봤을 때 좀 제임스 선수가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램공 선수가 이 발언을 약간 섭섭해하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 제임스 선수도 이거 듣고 섭섭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라운드에서 1등한다는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석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윙클 선수 네. 네. 1위 한번 예측해 주시죠. 기복 없이 꾸준하게 상위권에 있는 거는 제임스 선수가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제임스 선수가 그래도 대표. 네, 대표를 받았어요. 자 이제 B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상대적으로 A조보다 널널한 B조입니다. 쟁쟁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B조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요? 그래서 누구요? 1등 네, 지금? 1등 1등 저 죄송한데 러밍 선수 왜 했어요? 외면해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우리 네. 아니 눈치 보지 말고요. 전문적으로. 그래도 카르풀의 황제 런민기가 이 벽을 부수고 1위를 하지 않을까. 야 얘기 안 해줬으면 삐질 뻔. 그러면은 윙클 선수가 바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도 런민기 선수가 1등은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적수가 없다 B그룹에서. 남은 승수는 제가 충분히 다 견딜 수 있는. 이게 폭탄 발언인데요? 그러면 내가 2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B를 탄다면 저도 2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 B 타는 거 그냥 1등 하면 되잖아요. 아... 왜 눈치 많이 보는 거 같아요. 같아요. 눈치 많이 보네요 오늘. 네. 아 기대되네요 마지막. 네. 예상은 그러면은 다들 해주셨으니까 개인전에 임하는 각오단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민기 선수한테는 안 물어보는 건가요 우리? 네, 굳이 물어봐 드릴까요? 쳐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신동희 선수부터. 저는 일단 1위를 노리는 것도 좋지만 2등 안에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연금술사가 되겠다. 그렇죠. 결승전에 만약에 가게 되면 그때는 좀 폭발적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동희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막 1등으로 진출하겠다는 욕망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눈에 지금 욕심이 가득한데. 욕망 덩어리인데 지금. 비조 선수분들도 꿀릴 게 없는 선수분들이 애초에 16강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데뷔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이 타이밍에 여기서 화면이 갑자기 저요! 이게 또 나가면 저요! 되게 상반되겠네요. 네, 아이, 각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윙클 선수. 저는 오히려 저랑 비슷한 실력의 스포 속에서 집중도 잘 되고 역전각도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또 승자도 가면 편하니까요. 파이팅.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명의 선수분들과 함께 개인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개인전만 하는 게 아니죠. 네, 바로 이어서 저희 팀전까지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